단짠의 매력이 있는 맛있는 갈비찜 만드는 거 소개해 드릴게요. 누구나 쉽게 맛을 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할게요. 제일 첫 번째 할 게 갈비찜 할 소갈비를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에 담가서 핏물을 빼주셔야 되세요. 여름에 찬물이면 한 30분 간격으로 두세 번 정도 물 갈아주면서 해도 되고요. 겨울에는 약간 미지근한 물에서 역시 두세 번 물 갈아주면서 핏물 빼주면은 괜찮아요. 팔팔 끓는 물에 핏물 뺀 소갈비를 넣고서 딱 10분만 데치듯 끓여주세요. 데친 갈비는 체에 받쳐서 건져낸 다음에요.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세요. 이 과정을 하면 고기 누린내는 확실히 잡을 수 있어요. 아, 그리고 데쳤던 냄비는 한번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샘을 받아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. 샘을 받은 냄비가 팔팔 끓어오르면 여기에 향신채소, 뭐 대파, 양파, 통마늘, 월계수잎, 통후추 다 좋아요. 다 그런 걸 넣고서 그 다음에 우리가 데쳐서 깨끗하게 씻은 소갈비 있죠? 그거 넣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 30분, 더도덜도 말고 딱 30분만 강불에서 바글바글 끓여주시면 되세요. 다 익힌 뒤에 육수를 구분해서 육수는 좀 찬 곳에 식혀주시고 고기는 따로 건져내주세요. 이제 중요한 양념을 만들 건데요. 양념 되게 간단해요. 우선 설탕, 그 다음 간장, 그리고 다진 마늘, 후춧가루 좀 넣어도 되고 매실청 한 두 큰술 들어가요.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, 아무래도 질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면역작용을 하는 과일을 넣어주면 좋거든요. 저는 키위를 좀 갈아서 두세 큰술 넣었어요. 그런 다음에 잘 섞어만 주시면은 양념이 끝이에요. 뭐 키위가 없다면 배즙 같은 거 넣어도 좋거든요. 이거는 뭐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. 조리하기 직전에 차가운 곳에서 식혔던 육수에 기름기를 제거해 주세요. 냄비에 삶은 소갈비 넣고 육수 붓고 그 다음에 양념장 다 넣어주세요. 그리고 여기에 모서리를 미리 깎아줘서 동글동글하게 만든 무 넣어주시는데 무 꼭 넣어주세요. 겨울에는 무만큼 맛있는 게 없거든요. 무 꼭 넣어서 한 소끔 끓여주세요. 한 20분 정도 중불과 강불 사이로 해가지고 조리듯 끓여주면 이게 아무래도 맛있게 간이 스며들거든요. 그리고 참 중간중간 나오는 거품은 제거해주세요. 이 거품이 제거돼야 이 국물이 말끔해요. 맛있게 쫄아든 소갈비찜에 마지막으로 표고버섯을 넣어서 한 소끔만 끓여주면 맛있는 소갈비찜이 완성이에요. 그릇에 소갈비찜을 맛있게 담아서 맛있게 드시면 되세요. 계란지단 같은 거 올려줘도 되시고요. 당근이나 뭐 고구마, 감자 같은 거 넣어주셔도 되세요. 개인적 취향으로 원하는 재료 넣어서 맛있게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